여러분, 세상 그 누구이든 이 원칙을 아시는 분이 삶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원칙을 아시는 분이 삶에 성공을 거두지 못하는 경우도 없습니다. 네, 이는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하며 물론 앞으로도 그러할 것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큰 성공을 이룬 사람들은 모두 이 원칙을 당연히 알았기에 그러했던 것이며, 이는 비단 장사나 사업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에서도 그러합니다. 이것을 아신다면 이것은 틀림없이 여러분의 주변을 사람들로 붐비도록 만들 것이며, 이로 인해 여러분은 수많은 기회를 얻게 되실 거예요. 물론 그 기회 중 하나는 여러분을 끝없는 번영으로 이끌어 갈 것이고 말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재입니다. 여러분, 혹시 다음 매일을 처음 창업할 때 이재용 씨의 자본금이 얼마였는지를 아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그럼 카카오를 처음 창업할 때 자본금이 얼마였는지를 아시는 분은 있으신가요? 물론 이 외에도 수많은 기업들, 현재는 쿠팡도 있을 것이고 또 배달의 민족 등 수많은 기업들이 있을 거예요. 네, 이들의 초기 창업금이 얼마였는지를 아시는 분은 있으신가요? 네, 아마 아신다면 여러분들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렇게 큰 기업들 말고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접하는 장사가 잘 되는 가게들, 또 손님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 가게들 역시 다 그러합니다. 네, 그들 역시 모두 이것을 알았기에 아주 작은 초기 창업금으로도 큰 번영을 이루어내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크게는 저 다음 카카오, 쿠팡 같은 대기업들 뿐만 아니라 아주 작게는 동네에서 줄을 서서 먹어야 하는 장사 잘 되는 음식점들까지, 그들이 그렇게 성공을 한 데는 딱 이 한 가지의 원칙만이 있었다면, 또 이 한 가지의 원칙이 그들을 그렇게 번영되도록 만들었다면 여러분은 이를 흉내내지 않으시렵니까? 네, 이를 아시고 이를 흉내내시고 이를 적용하시면 여러분이 하시는 그 어떠한 일이든 다 크게 성공을 이루어낼 것이며 또한 큰 번영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의 모든 기업들, 또 가게들, 아니 세상의 모든 기업들이 이를 반드시 적용하고 있으며, 이 원칙을 얼마나 이해하고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번영 정도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여러분 절대 주지 않고 얻는 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다음을 창업한 이재웅 씨는 처음 이메일이라는 것을 공짜로 주었습니다. 물론 카카오 역시 문자 비용에 전혀 걱정이 없는, 또 아무리 많은 문자를 사용하여도 돈 낼 일 없는 카카오톡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선물하였죠. 네, 이를 통해 큰 번영을 이루어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는 비단 이렇게 큰 기업뿐만 아니라 작은 동네 가게들 역시도 그러합니다. 네, 장사가 잘 되는 가게는 반드시 손님들에게 이 돈 받고 이렇게나 많이 준다고 라는 생각이 들도록 만들거나, 이 돈으로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다니 라는 생각이 들도록 반드시 만든다는 것이죠.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세상에는 절대 내가 먼저 주지 않으면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항상 먼저 받으려고만 한다는 것이죠. 네, 하여 그들은 부자가 되지 못하였고 또 성공한 사람들이 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꼭 필요한 것을 주려고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쿠팡이라는 기업이 저렇게나 돈을 많이 번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럼 배달의 민족이라는 기업이 그렇게 큰 성공을 이룬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럼 인터넷으로 서비스되고 있는 야놀자라든가 그 외 다른 스타트업 업체들이 과연 성공을 이뤘던 비결은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이들은 모두 다른 사람들이 꼭 필요했던 것을 공짜로 얻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던 거예요.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은 수많은 물건들을 인터넷으로 구입을 하실 거예요. 네, 작게는 물건 하나, 작은 식재료부터 크게는 가전제품이나 대형 전자제품들까지 말이죠. 하지만 아마 이런 것을 구매하시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걱정을 하실 거예요. 혹시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떡하지? 혹시 제품에 하자가 있으면 어떡하지? 혹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면 어떡하지?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쿠팡은 모두 이런 것들을 무조건 반품할 수 있도록 받아주죠. 물론 이것이 중소 해당 업체에는 피해로 돌아가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쿠팡으로서의 문제는 아닌 것이죠. 맞습니다. 하여 그들이 그렇게 단시간에 국내 상거래 업종의 대기업이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는 저도 그러합니다. 저는 이름을 짓는 사람이고 또 그것을 모두 제가 해야 하는 한계가 있어 그렇게 내세울 만한 큰 소득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한 달씩 예약이 밀려 있고 지금도 매일 두세 명씩 저에게 예약을 위해 전화를 하시는 그 이유가 바로 이름을 의뢰하시는 분들이 가장 크게 걱정을 하시는 것. 네, 혹시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떡하나 라는 그 걱정을 마음에 들 때까지 재작명을 해주는 방법으로 이를 해결을 했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 여러분의 업종마다 고객분들의 걱정은 다 있을 것입니다. 네, 또한 고객들의 애로사항은 다 있을 거예요. 네, 그것을 찾으시고 또 해결을 해주십시오. 그럼 여러분은 분명 누구라도 큰 번영을 얻게 되실 것이며, 또한 여러분이 하시는 그 일은 탄탄대로를 달릴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는 사람 사이에서도 그러합니다. 늘 상대가 꼭 필요한 것을 도와주시려는 여러분이 되세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인생이든 사업이든 대인관계이든 무조건 성공하도록 만드는 단 하나의 원칙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줄 땐 기분 좋게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죽어도 욕먹는다는 말이 있죠. 실제로 수많은 분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으며 또 이러함으로 사업도 하고 인간관계도 맺고 있습니다. 네, 이는 바로 대가를 바라기에 그러한 거예요. 여러분 꼭 아셔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저마다의 생각이 있고 그들 중에 나보다 똑똑하지 않은, 아니 못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어떤 대가를 바라고 또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남에게 주려고만 하죠. 네, 이러니 당연히 무엇을 주더라도 고맙다는 소리를 들을 수가 없는 것이며 그것을 받는 사람에게 감동이라는 마음의 환희를 주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이 카카오라는 회사가 카카오톡을 사용하는데 돈을 조금이라도 받았다면, 또한 다음이라는 회사가 이메일을 처음 사용하는데 돈을 조금이라도 받았었다면, 또 그 외에 수많은 인터넷 업체들이 돈을 받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과연 그들이 그렇게 번영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네, 그들은 모두 다른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무한정의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을 하였던 것이죠. 네, 하여 이 서비스를 모든 사람들이 이용을 하게 되었고 또한 이것이 기반이 되어 막대한 돈을 벌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는 저도 흉내내고 있습니다. 국내 모든 장명가들 중에 재장명을 해주는 분은 거의 없으며 혹 다시 지어준다고 하더라도 온갖 거드름에 온갖 잔소리에 큰 소리를 치면서 억지로 해준다는 것이죠. 하지만 저는 늘 기분 좋게 몇 번이라도 당연하게 해드립니다. 네, 이것이 입소문을 타고 소개에서 소개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꼭 아셔야 합니다. 장사가 잘 되는 식당에는 반드시 그들만의 무기가 있습니다. 네, 다른 곳에서는 절대 찾아볼 수 없는 그들만의 무기가 말이죠. 맞습니다. 그것이 아주 특출난 정성이 들어간 맛이든 다른 곳에서는 주지 않는 그들만의 서비스이든 반드시 그들만의 무기가 있다는 것이죠. 네, 여러분도 그것을 찾으세요. 그리고 기분 좋게 절대 아까워하지 마시고 주세요. 여러분, 이왕 주어야 할 것이라면 여러분도 기분 좋게 또 받는 사람도 기분 좋게 시원하게 주십시오. 네, 그것이 바로 상대에게 감동을 주는 방법입니다. 네 번째로, 내가 힘들지 않으면 절대 그 무엇도 얻지 못합니다. 여러분, 늘 상대에게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되세요. 네, 친구들에게도 친지들에게도 가족분들에게도 늘 감동을 주시는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는 분명 세상을 성공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네, 배우자에게도 더 자상한 여러분이 되시고 여러분의 배우자님이 무엇을 힘들어 하시는지 그것을 신경 쓰시고 꼭 그것을 도와주세요. 물론 친구분들에게도 지인들에게도 그들이 무엇을 힘들어 하는지 그것을 이해하시고 또 그것을 도와주시려고 노력하세요. 물론 이를 공감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공감 능력을 가지시고 일을 행하시려고 노력을 하십시오. 분명 여러분은 세상 모든 것에서 성공하시는 멋진 삶을 살아가시게 될 것이며 또한 늘 즐거운 행복한 삶만 살아가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삶이라는 것은 절대 그리 대단한 것이 아니며 아주 작은 이 하나의 원칙만으로도 모든 것을 다 이뤄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야기 여러분들의 삶에 꼭 적용하시길 부탁드리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늘 올바른 학문과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께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